시작하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우리 이름 얘기하고 얼굴 훅 집어넣자. 목소리 크게. 네.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아 예, 예, 죄송해요. 성 씨가 송이요. 송 어디 송 씨? 여산. 여산. 나이가 어떻게 돼요? 91년. 신미생? 양띠예요? 네. 29 본인인 줄 몰라. 목소리 듣고 어느 누가 본인이라고 모른다고. 우리 여기 뭐 서로 카톡 하면서 좀 봐야 돼. 같이 보고 싶은 말씀드려요? 성 씨만 사진 있으면 사진 보여줘도 되고 사진만 응 나이만 물어봅시다. 접어드리면 안 되죠? 아 뭐 눈치를 채나봐? 아니 그냥 줘요. 나이 필요 없으니까. 연하 연상이야? 저 두 명을 줘. 네. 남자 잘 만나요. 잘 선택하고. 언니 제일 그게 걱정이다. 아, 방송을 도와줘야 돼. 어? 대답 안 할 것 같으면 좀 안 봐준다. 어. 대답만 해. 왜냐면 네.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언니. 네. 성씨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언니라고 할게. 네.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올해 나름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면 둘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가 없어. 언니야. 응? 왜냐면 한 사람 두 언니의 입장에서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둘 다 잡겠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래도 만나지면 괜찮은 사람 이제 앞에 나아가면서 이 사람이랑 내가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것도 나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나이고 그리고 내가 직장은 그냥 네가 열심히 다니면 될 것 같아. 이동 없어. 응? 이동 없어. 그냥 어차피 언니도 뭔가를 판매를 하고 영업을 하든 뭔가의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도 그러고 살아가야 돼. 응? 사무직만 해서 갈 거는 아닌 것 같으시고 그러다 보니 본인도 어떤 뭐 외파나 뭐 보험 이런 거가 아니라 어디에서 뭐 장사를 내가 그러니까 내 사업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장사를 해서 그러고 내가 판매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사람들한테서 서비스업 같은 거라든가 뭔가 영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거 장점 잘 살려서 가셨으면 좋겠고 언니한테는 남자들이 안 보이진 않아. 안 꼬인다고요? 안 꼬이진 않는다고. 내가 두 사람 아니고 세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세 사람까지 또 만날 수가 있어. 그게 꼭 애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언니야, 어? 애인 이게 아니더라도 얘는 애인, 얘는 친구, 얘는 뭐 오빠뿌라도 뭐 이렇게 놔두더라도 너는 거기 갈 수가 있어. 왜냐면 언니 딸에도 가지고 있는 끼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 남들이 봤을 때 순수한 것 같고 예쁘고 또 뭐라 해야 되지? 막 드세지 않고 근데 언니도 언니만의 여우기가 있다. 너는 너만의 막 꼬리를 치고 다니는 건 아니야. 근데 언니만의 그게 있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한번 건드려 보고 싶고 사람들이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말 걸어보고 싶고 그런 게 조금 있어. 근데 너도 상당히 남자 보는 게 눈이 까다롭다고 얘기가 나와. 까칠해 언니도. 그리고 되게 순수할 것 같은데 언니도 되게 강한 사람 중에 하나고 까다로워 너. 응? 그리고 예민해. 그러니 그 부분 다 조절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개 끄덕이면 어떡해. 고개만 끄덕이면 나 혼자 떠들잖아. 네 맞아요. 귀신이랑 얘기하는 거. 이분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하자. 두 번째야 이분이? 네. 첫 번째 사람도 보여줘봐. 근데 이게 내가 머리를 가리냐 이거? 뭘 원해 둘 중에 하나 사람한테? 그분이 걔가 7년 만났던 결혼을 원해 아니면 누가 더 낫냐라고 원하고 싶어. 결혼을 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야? 네. 이 사람이랑 부딪히는 게 많지만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게 편한 게 있어. 네. 응? 네. 그래서 뭔지 아는 게
이게 내가 어느 순간에는 친구인지 이게 사랑인 것 같은데 새록새록 알콩달콩의 막 내가 여기 설레임의 사랑은 조금 지난 지가 오래 되셨어. 그런데 편해. 네 비유장 맞추기에는 오히려 언니가 이 사람 비유장을 맞추고 살아를 갈 수 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이 언니 비유장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늦게 깨달았어. 근데 원래 알고 있었어 우리 언니가. 근데 잠깐 잠시 얘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잠깐 잠시 살짝 이걸 바람이라 표현을 하면 좀 그러니까 잠깐 다른 친구랑 놀다가 다시 너는 얘를 못 놔. 이 사람이 너를 못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가 얘를 못 놔. 근데 이 사람도 언니가 확 잡지 않으면 간다 이제. 1번이요? 지금 보여준 사람. 응? 망설이는 이유가 뭐야? 세상에 좋은 남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좋아 남자들은. 정말 미친놈 아닌 이상은, 응? 정말 뭐 지잘난 맛 아닌 이상은 여자 위하는 결혼하고 싶은 내가 하는 얘기를 해줄게. 여자 위하는 남자를 만나. 그 중에 사람이 누군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그지? 응? 내가 2번이다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 근데 그 중에서도 1번이야 2번이야 답을 원해? 그럼 그대로 이 사람 하나 정리하고 이 사람 만날 거예요? 네. 정말? 네. 근데 하루아침은 안 될 거야. 네. 솔직히. 네. 아니요, 저 선생님 말 듣고요. 결정하러 왔어요가 아니야. 네. 솔직히 내가 너를 바라보며, 네. 너 그냥 얘가 소금 뒤집어주고 좀 지잘난 맛은 있고 좀 고집스러운 이러지만 얘 만나. 잡을 수 있으면. 얘가 얼마나 됐어요? 아, 얘랜다. 이분이 얼마나 됐어요? 7년 만났었는데 그 이번이랑. 만나는 거를 이제 걸려서 헤어졌어요. 그치? 지금 헤어지고도 계속 연락을 해요. 근데 너도 망설인 거고 너가 잠깐 딴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 온 게 이 사람이 삐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니는 얘를 못 논다고. 그리고 첫 번째 보여줬던 사진의 남자를 언니가 만나서 갈라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네. 그리고 부족한 것도 많고 언니 다 이해 못해. 그래 예를 들어서 돈이 능력이라도 없으면 내 아래도 비유장이라도 맞추시야. 잘못됐다고 물을 거고 빌어. 내가 아까 그랬지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는다고 언니야. 어? 자 1번이냐 2번이냐 선택할 것 같으면 2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너의 이게 있어 끼부리는 거 너나 몰라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 응? 그래도 나한테 여태까지 왔던 시간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미안하다 그래. 왜냐면 아까도 그랬지 너 이 사람 망설이다 보며 이 사람 놓친다고. 이 사람한테 새로운 인연줄의 여자가 들어오고 있어. 어? 이해 갔어?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너한테 안 온다. 그거 하나만 정확히 알아. 이해가셨죠? 네. 뭐 아쉬워하지만 예쁘게 만나서 다시 뭐 무릎까지 꿇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진짜 정말 사람을 잡고 싶으면 응?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설명해. 알콩달콩 이게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이별수가 들어와야 돼. 너가 망신수가 올해 들어와 있단 말이야. 29이야 9수 잘 보네. 9수에 깨져. 근데 둘 다 깨질 수 있어. 아니 우리 언니 이래가 지금 성씨를 못 불러서 자꾸 이제 논어해서 미안해요. 방송 찍는데 의식을 하면서 방송을 찍어. 둘 다 놓칠 수도 있어. 정신 차려. 첫 번째 그 부분은 아예 오래 못 가. 안 돼요. 오래 못 가. 언니가 가다가 또 딴 남자를 만나고 자꾸 비교가 돼. 응? 그래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하겠지만 자꾸 뭔가를 이 사람한테 내가 이쪽에 대한 인연이 안 끝났고 자꾸 바라는 게 언니가 그 정도로 못 가고 있어. 응? 그냥 겉으로 만나지는 거 이해 갔어? 네. 겉으로 만나지는 게 니네가 조금 좋고 알콩이고 유래서 좋은 것 뿐인 거야 언니야. 근데 진짜 첫 번째 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언니가 만약에 결혼을 할 경우야 딴 여자랑 결혼하면 잘 살겠지. 언니가 결혼을 이 사람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경우 내가 이 사람을 왜 결혼했지? 아쉬워한다고. 그럼 결혼하면 너 바람나. 제가요? 어. 딴 사람 저 봐고 아 내 사람은 이런 거 같고 이게 있어. 네 있어요. 널 위해서 충성을 하진 않아.
그 2번은요? 마음의 상처가 많다. 그친 구가? 언니에 대한. 네, 많아요. 많아. 요것만 언니가 뭐 이렇게 해서 가슴에 아픔을 준 게 아니라 버릇이구나, 너. 언니야, 버릇이야. 응? 언니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에 9수도 잘 넘겨. 둘 다 다 놓친다. 응? 그리고 사주팔자에 너 본인이 내게 없으라는 거야. 남자가.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 복도 내가 얼마만큼 사주팔자에서 이 사람 선택하고 참아갔냐에 따라서 남자 복이 있냐 없냐야. 아까 그랬지, 나 처음부터 남자 잘 만나라고 너. 남자 잘 만나고 잘 골라. 이 사람은 그래도 의리는 있어. 그래도 이거 올해뿐만이 아니라 7년이라도 사귀어오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언니한테 어떤 말도 그렇고 상처받은 게 좀 있어. 네, 맞아. 말로 상처를 되게 많이 줬어요. 뭐가 났고? 뭐가 그렇게 약올랐어? 왜 가슴 못 박았어? 그런데도 버틴 사람이야. 녹슬었겠다, 못이. 가슴에. 응? 화상풍 입었겠다고. 그런데 썩는데도 너를 여태까지 선택했어. 근데 지금 점쟁이한테 들어와갖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하는 네 입장이 지금 정확하게, 응? 이 사람이랑 미안하다는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 너 마음 많이 아프게 했다. 쓰리게 했다. 지금은 후시둔으로 이 사람 상처 못 치유해줘. 응? 꿈에도 그 흉터 있을 거야. 내가 평생을 위해서 너 그 상처 가려주겠다라는 이런 한마디라도 해서 감동 줘. 그리고 이 사람 선택해.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막 홧김에 갔다 와도 넌 기다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면 서로가 이꼴 저꼴 다 봤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도 있어. 난 두 번째 남자라고 보입니다. 됐죠? 응? 궁금한 거. 또 되게 잘 만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언니 하기 나름해. 누구랑? 두 번째랑. 응. 네가 준 상처, 둘의 이별수만, 공방수만 조금만 걷어놓으신다면. 되게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친구 좋아하고, 이렇게 도박, 이렇게 이런 거 손대고 막 이러는데 전 그런 게 싫어서. 그건 네가 말려. 근데 저 앞전 사람은 타고나잖아. 너도 저 사람한테 물들었어. 그러니 하지마 하지마 싫어가 아니라 고칠 수도 있잖아. 그치? 그 어떤 둘에 결혼하기 전에 둘에 합시켜놔. 결혼하기 전에 그 둘에 살을 풀어놔. 그러면 그래도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둘 다 나는 결혼 상대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2번이고 둘 다 결혼 상대는 아니야. 이해갔지? 응? 근데 너는 다른 사람 또 만나기 겁나. 너 남자 없진 않아. 어떻게 보면 만나면 만나. 이해가셨어? 네. 그러니 내가 한번 진심어리게 빌고 나는 너가 그런 게 너무 싫었고 미래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가 정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정말 호소하면서 너의 진심을 한번 보이셨으면 좋겠어, 우리 언니. 그럼 좀 풀릴까요? 몇 번 찍으면 풀어질 수 있어. 너를 이해하고 살아온 사람이. 자기도 본인한테 그렇게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상처 서로를 치유하자 그래. 그리고 이만큼 내 거를 봐오면서 이만큼 본인도 옆에 붙어 있었어. 알겠지? 그러니 한번 다 때려치고 예쁜 다시 한번 철 들은 예쁜 사랑 한번 해보자고 해봐. 알겠지 언니? 힘내. 그 이쁜 얼굴 갖고 해. 한번 마음도 그 이쁜 얼굴 마음에서 한번 우러나서 보여줘 봐봐. 한 세 번 네 번 찍어봐.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별이 들어오긴 했어. 응? 그 부분 나중에 뭐 초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둘이 조금 인연을 위해서 빌어보셔. 그럼 될 것 같아. 알겠지? 이상 울지 마. 대표님!